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회춘의 상징.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를 묻지 마세요. 오직 실력으로 승부한다.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이것!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오늘의 주인공,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하고 관계없습니다. 무려 1980년 실전 배치된 뒤 재량과 재설계를 몇 번을 거쳤지만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미군 최일선 주력 전차로 활약 중인데요. 3세대 전차로 시작해 지금은 3.5세대 정도 됐죠.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뛰어난 실전 성능을 보여준 에이브람스 전차가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대량의 끝판왕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 육군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M1A2C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세대하고 3.5세대 뭐가 틀린 건가요? 3세대는 1980년대 초반 70년대 끝 무렵에 개발된 그 당시 기준의 최첨단 전차들이었어요. 일단 장갑이 복합 장갑이고 최신의 디지털식 사격 통제 장치와 열상 야간 투시 장비를 갖춰서 아주 강력한 원거리 교전 능력과 야간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동성이 또 뛰어나요. 뭐 1200마력에서 1500마력 정도의 고출력 엔진으로 뭐 60에서 70km 정도의 고속 기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90년대쯤에 4세대가 개발될 거라고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전이 끝났어요. 냉전이 끝나면 뭐가 되냐? 국방비가 줄어요. 한마디로 신형 전차 개발 예산이 그냥 있는 대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80년대 만든 거를 90년대, 2000년대 계속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이 3세대 주력 전차를 좀 개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3.5세대예요. 3세대지만 뭐 전자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최신으로 개량을 해서 4세대와 3세대 중간쯤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90년대부터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이 개량 이슈가 떠올랐고요. M1A2 자체가 3.5세대지만 이거 자체도 또 2000년대 초반에 SAP V2라고 해서 또 한 차례 개량을 대대적으로 거쳤고 그걸 또 개량한 게 M1A2C입니다.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원래 이름은 M1A2 SAP V3였거든요. 제3형 개량형 뭐 이 정도 되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M1A2C가 됐어요. 혹시 미군 관계자가 엄청 열받은 상태에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씨! 어쨌든 지난 7월 새롭게 변신한 M1A2C 전차가 미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 전투단 소속 그레이울프 대대의 첫 배치가 됐습니다. M1A2 SAP V2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외관상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의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 앞이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포탑 정면, 측면, 차체 정면 등등이 더 두꺼워졌어요. 또 차체 하부도 IED 등에 대한 대책으로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살이 쪘으니까 더 무거워졌겠죠. 무게가 거의 67톤이 됩니다. 이전 버전인 M1A2 SAP V2 65톤 정도 됐거든요. 이것도 뭐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큰일이야 그랬는데 2톤을 증가시키면서 방어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하니까요. 뭐 이 정도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응 장갑이라는 좋은 그 방어 체계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근육을 키웠어야 됐을까요? 아, 이번에는 더 발달된 신형 반응 장갑을 달 수 있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게 반응 장갑이라는 게 완벽한 건 아니라서 또 한 번 쓰면 터지고 못 쓰게 되니까 좀 취약한 부분에 추가를 하고 장갑으로 방어가 가능한 부분은 복합 장갑을 추가해가지고 좀 몸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능동 방어도 부착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없지만 최근 폴란드에 파견된 M1A2 SAP V2에 이스라엘제 트로피라는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이 됐습니다. 사실 미군도 앞으로는 능동 방어 피는 전차가 생존이 안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의 힘이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엔진은 사실 안 바뀌었어요. 1500마력짜리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갑니다. 뭐 연비만 약간 개선한 수준이고요. 그래도 최대 시속은 68km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1500마력만 해도 굉장히 강한 출력이기 때문에 뭐 2톤 정도의 중량 증가는 큰 문제 없이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주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주포도 기본 성능은 안 바뀌었어요. 44 구경장에 M256A1 활강포를 쓰는데 미군은 포 자체를 바꾸는 것보단 탄약 개량으로 대천 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최신형인 M829A4 날개 안정 철갑탄을 사용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날탄이죠. 사실 이 자체로 관통력이나 사거리가 늘어났지만 이 포에는 더 신박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ADL이라는 시스템입니다.
ADL은 Ammunition Data Link, 즉 탄약 데이터 링크라는 뜻인데요. 약실에 장전된 포탄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포탄 바닥에 데이터 링크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서 타격 통제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발사가 가능한 것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응용하는 게 XM1147 AMP 포탄인데요. 아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표적에 적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M1A2에는 철갑탄이 가장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는 철갑탄보다 몇 가지 종류의 고폭탄을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전차는 적 전차를 상대할 때보다 뭐 건물이라든가 적의 토치카라든가 보병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한 일이 많기 때문인데 AMP는 철갑탄 외에 다른 종류의 몇 가지 고폭탄들을 다 대체할 지능형 고폭탄입니다. AMP는 신관이 세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해요. 접촉, 지연, 공중폭발입니다. 접촉, 한마디로 표적에 닿자마자 꽝 터지는 전통적인 모드예요. 지연은 닿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뒀다 터져요. 이게 왜 있냐? 건물의 벽이나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공중폭발. 미리 거리를 입력하고 쏘면 딱 그 거리만큼 나가서 터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적의 머리 위에서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전에 있던 고폭탄 류는 지연을 할 거냐, 뭐 접촉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탄약수가 미리 수동으로 포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신형 AMP탄은 약실 안에서 포수가 그냥 스위치 조작만으로 미리 정해 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거리까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민첩하고 정확하고 실수 없이 대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동 표적 대응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자동차 거리가 몇인데 탄약수가 거리 몇이라고 얘기 듣고 신관 조정하고 해서 하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불러줬던 거리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겠죠? 근데 호수가 조준을 하고 거리 몇이다 하면은 딱 조준한 그 순간에 딱 입력이 되니까 이동하는 차량도 못 피하고 그냥 머리 위에서 포탄이 터지는 거죠. 한 술 더 나가서 저공에서 이동하는 헬리콥터조차 코의 각도가 맞으면은 이론상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런 포탄이 다른 데에도 있나요? 지금 여러 나라가 개발 중인데 딱 이 같은 걸로 실용화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화가 잘 됐으면 전차를 구동하는 인력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미군은 아직까지 전차에 4명이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자동장전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약수가 여전히 그 무거운 포탄을 손으로 날라서 넣는 노가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일은 약간 줄어든 거죠. 이만큼. 내부의 전자장비, 전기장비 쪽에도 만만치 않은 업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칼과 어깨보다는 뇌예요. 눈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전력 소요량이 늘어난 걸 감당하기 위해서 보조발전기가 더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처리 능력도 높아지고 특히 신형의 열상 장비가 달려있어요. 이것 덕분에 야간에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인 M1A2B부터는 3세대 열상인 아이플라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국군은 내년 9월까지 1,500대가 넘는 M1A2C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야, 돈 많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내놓고 있잖아요. 끊임없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T-14 알마타라고 새로 만들었죠. 사실 제일 많이 비교될 게 러시아의 알마타긴 해요. 근데 일단 게임은 안 됩니다. 일단 숫자에서 게임이 안 돼요. 게다가 알마타는 아직 양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M1A2C는 이변이 없는 한 예상대로 내년 9월까지 1,500대 완성됩니다. 알마타는 예정대로 돼도 200대가 안 돼요, 지금. 만약에 1대1로 싸웠을 때 전력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한 건데 이전 SEP-V2 같으면은 알마타가 쏘는 포탄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르마타가 M1A2가 쏘는 거 막을 수도 있냐? 그것도 참 애매하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무리 러시아가 기술이 예전보다 발달했어도 원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건 아직까지 M1A2가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광학장비나 열상장비 같은 관측장비가 더 M1A2가 유리하고 사통장치도 더 발달했기 때문에 먼저 본 다음에 원거리에서 쏴서 명중시킬 확률은 더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알마타가 뭐 포발사, 대전차미사 이런 게 있으니까 이론상 원거리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멀리 쏠 수 있는 무기가 있어도 먼저 못 보면 소용이 없거든요. 냉전이 끝나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어떤 미군의 신형 전차 개발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러시아가 아르마타를 개발하면서 또 대대적인 어떤 방어력 개량까지 들어간 M1A2C고요. 이제 또 러시아가 뭘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옛날 같은 어떤 전차 개발 경쟁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